오늘은요, JMS 특집 2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JMS 특집 한번 했었는데, 어제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과 그의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도 석하면 초기에는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죠? MBC PD수첩에서 이 JMS 교주 정명석과 그의 공범들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이 정명석 혼자 그냥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정조은이라고 하는 제2의 교주 같은 여성이 그냥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게 결과론 쪽으로는 지금 나왔습니다. 신격화한 배경에 정조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걸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시스템적 일부러 신격화시키면서 뭔가 한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막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뭐 진짜 눈물겹게 막 감동되게 막 그렇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자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신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자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게 예전이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조은 씨가 정명석을 메시아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인 메이플 그리고 김영은이라고 하는 분이 정조은 씨가 저런 말을 하면서 정명석에게 여자를 대줬다.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은 그 왕에게 여성을 이렇게 연결해서 공급해주는 네, 연산군 때 채용사죠. 예,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예.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십니까? 처음에 정명석의 범죄, 종교 범죄를 다룰 때 독수리 오용제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오용제들이 정명석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거기서 2인자 그룹이 독수리 오용제 중에 몇이 있었고, 네. 초기에 이게 JMS가 굉장히 크게 된 이유가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신촌 근처에 있는 지식인 그룹들이 새로운 형태의 종교 운동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만 알고 처음에 있고, 하숙을 뭐 같이 해서 뭐 서울대 예.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친구가 고대 사람을 불러들이고 연대 사람을 불러들이고 뭐 이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예. 초기에 이제 상당히 뭐힘 있는 어떤 집단으로 성장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정조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2인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수법적으로도 그렇고, JMS의 지금의 모습을 10년 전부터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정조은과 그 주변에 있는 공범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어제 PD수첩이 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둘다 정신이에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무슨.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정조은이 어제 뭐 피해자들도 얘기하고 그 관련된 사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외모를 많이 가꿉니다. 예, 뭐 돈도 많이 들인 것 같고 또 치장에 가는 거지 치장물 자체가 뭐 반지가 3천만 원, 시계가 5천만 원, 뭐 모든 게뭐 옷도 뭐 명품으로만 도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여성들을 모이게 만드는 그 수법적인 것이 왜냐하면 저 정조은 중심으로 20대 젊은 여성들이 뭐 거의 뭐 모델 수준의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것이 교회의 광고로 이용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교회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반공개적으로 정명석한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게 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가 연관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들의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뭐 성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사실은 정명석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역할을. 존재가 정조은이 한 거죠. 그런데 정조은 씨는 경기 분당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여자들이 선생님 옆으로 못 가도록 반경 3미터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아니, 막는 3미터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3미터 안으로 못 막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자체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채용사 그 이상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그래서 어제 구속된 것도 유사강간 공동정범입니다. 아 공동정범으로 잡았어요? 예, 정범도 아니다 공동정범으로 구속됐습니다. 아. 그 정도면은 실제로는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조은 씨는 정명석이 수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오히려 본인이 채우면서 교단과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본인을 성령의 분체다, 복직된 하와다, 천만인의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인자로서 본인은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총재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 좋은 일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특히 정조은 씨는 여성 신도들을 유인하고 정 총재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면서 키 크고 예쁘고 날씬한 그리고 입이 무거운 이른바 스타라고 불리는 여성들을 뽑아서 정명석 씨가 감옥에 수감되는 동안에 나체 사진을 찍게 해서 보내준다거나 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정조은 씨야 뭐 그 돈도 자기가 이렇게 쓰고 내부적으로 2인자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나체 사진을 스스로 막 찍으면서 정명석에게 사진 보내는 걸 오케이 하고 나중에 정명석이 콕 찍어서 나 면회하라 그럼 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집단 의식이죠. 저들이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춤을 추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그 뭐라고 하나 집회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게 마치 콘서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형태의 행위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마치 예배가 콘서트 형식으로 하니까 집단적으로 광기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도 저래? 정조은도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행동을 하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서서히 가스라이팅 되는 과정이 반복된 후에 정명석이나 정조은, 그러니까 정조 말은 이제 정명석이 했다고 하죠. 사실은 전 정조은이 했다고 보는데 정명석이 말하자면 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집단으로 당하고 성범죄는 개인별로 당하는 이게 반복되고 또 성범죄 당한 피해자가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맞나? 정조은이 하면은 그거는 성령이 뭐 임하신 것이야. 그럼 각각은 다 차단을 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다 차단을 하되 다시 또 예배 볼 땐 같이 모으는 이런 방식의 범죄 행각이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은 씨가 비싼 시계, 비싼 목걸이, 귀걸이 이런 장신구를 착용하면서 우리 이 정명석 메시아와 연결되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성 신도들에게 뿌리고 은연 중에 예.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있게 우리 메시아와 가까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맞으면서 그러면서, 예. 겉속으로는 성착취의 도구로 만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전파하는데 그 교리가 바로 신랑과 신부 연인 사이와 관련된 메시아는 사실은 실체가 뭐 바깥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정명석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육체가 현신이다. 네. 정명석이 현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을 사랑하면 결국 메시아와 사랑하는 것이고 네. 메시아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개소리죠. 지금 이제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개소리들을 떠들고 다니니까 이 정명석이라는 자가 얼마나 이 심각한 종교 범죄자. 근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더 부추겼다. 특히 정조은 같은 경우 그런 방식의 교리를 순화시켜준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성 신도들 아니면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돼. 돈 내야 돼. 헌금이 다 뭐냐면 이금융권, 상금융권 형태의 대출이죠? 빚을 빌려갖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난번 말씀했지만 결국은 본질은 돈입니다. 돈을 바치게 하는 저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게 어떤 엄마가 자기 중학생 딸을 하고 같이 서로 나체사들을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같이 찍으면서 그렇죠. 그걸 정명석 감옥에 보내고 정명석으로부터 성적인 희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정명석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또 모녀가 똑같이 또 그런 성추행을 당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은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데 바로 이런 행동이 끔찍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게 정당한 행동이라고 느끼게 하는 데 말에 정조원이 엄청난 역할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것을 순화시키는 네. 순화기제라고 하는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이 정조원의 역할과 정조원의 주변의 역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조원의 뭐 형제와 자매들이 교단 재산을 계속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 돈으로 자기네 예. 이름으로 사고 막 그랬다면서요. 초기에 독수리 용제 시대 말고 그 아마 그들은 다 제거가 됐거나 정조은에서 제거가 됐거나 그러니까 정조은 주변으로 JMS가 재편이 되는 과정을 네. 겪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베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들이 돈을 낸 걸로 결국은 이들이 다 써 흥청망청 쓴 건데 문제는 이 신도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수민이라고 하는 이제 가명입니다만 탈퇴자는 총 2,300만 원을 냈는데 300만 원은 대출을 받았고 2,000만 원은 부모님이 전세자금 쓰라고 준 건데 내가 여기다 냈다. 가족들이 천국가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거기에 대출 상담사가 교배, 예배 보는데 옆에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건 이거예요. 양승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JMS 교단의 현 대표로 있는데 현직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런 정명석이나 정조원과 같은 사람의 이런 범행을 좀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교인이었는데 네. 변호사는 나중에 됐다고 합니다. 아... 사시의 제일 마지막 기수가 몇 기죠? 아, 근데 그렇게 50기인가 예,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후반에 이분이 굉장히 학력이 좋은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 나온 기사를 JMS를 위해서 예, 변호사가 예, 그렇게 됐다고요? 됐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변호사였다가 제 정명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인연이 됐는 게 거꾸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사실은 이 JMS의 핵심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 관계나 불법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것에 그래서 대표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자들을 구스르고 뭐 이렇게 합의시키고 다 한 거 본인 명의로 한 거죠.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양승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정명석 씨 무죄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그렇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라고 하면서.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렇다는데 그들 중에서도 또 이런 여론 같은 거 믿지 말아라 언론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예 이런 소식도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양승남의 그 이름으로 이 문제가 봤을 때 다음 날 바로 이제 성명서 같은 형태, 아. 그러니까 동영상을 발송을 한 거죠.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악의적인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평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미리 신도들한테 보지 말라고 하고 보게 되면 너 이거 우리를 배반하는 거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런 어떤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탈퇴자 배교자들한테 심각한 협박과 어떤 나중에 미행도 하고 그런 어떤 집단이 존재해. 그게 대협력국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일종의 뭐라거나 비밀 경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플 씨도 예. 이제 이 사건을 처음에 폭로한 메이플 씨도 나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감시받고 미행당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외 협력국 사람들이었다. 협력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인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게 하는 일종의 비밀경찰 형태를 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서워서 자기 피해를 내놓지 못하고 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JMS는 미디어 같은 거 보면 안 된다고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아예 정명석이나 JMS 이름 들어간 건 전부 다 클릭도 못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 지금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명석 교수가 결혼해라 라고 허락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찍어서 하고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어린이집부터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방과 후 학교 같은 네. 거 운영하면서 2세들에게 구경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명석의 말씀 강의를 가르쳤다. 정명석의 위대함을 주입하는 거죠. 무슨 뭐 김일성 수령 교수입니까? 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이게 무슨 뭐 정명석은 위대하고 정명석은 메시하고 정명석이니까
이 아이들이 10대, 20대 될 때, 그 여자아이들이 10대 후반이 될 때 정명석은 거의 신급. 그러니까 자기가 성착취 당하는 것도 되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지난해 1월에 촬영된 내부 영상을 보니까 이 JMS 어린이집이 소개가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교육을 빙자해서 세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명석의 위대함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정 씨의 말씀 강의를 듣거나 그가 지은 시를 따라야 됐다. 게다가 중학생이 되면 이성끼리 대화하는 것은 차단이 되더라. 그렇죠. 왜냐? 이성이 접촉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성의 이성 관계는 자기하고만 하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인 자기하고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겠죠. 이런 게다가 진짜 연애는 사탄과 사귀는 행위라고 하고 자기하고만 육체 관계를 하는 것이 종교적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미친 자들이 이게 종교의 부모들이 미친 쓰고, 겁니다. 예, 이 부모들은 정말 다 아동학대죄를 다 쳐넣어야 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자, 현재 정재훈과 교단 관계자 한 명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어제 정명석이 이렇게 얘기했죠.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본인이 거짓말이에요? 이 교리가 자기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밖으로는 이런 얘기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냥 능력 없는 늙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 로펌에서도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네. 이 사람 변호해주고 그렇죠. 그동안에 또 뭐 양승남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 전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 이름은 이 사람도 여기 아예 그냥 이 집단을 위해서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막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이들의 돈줄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돈줄이 어디서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결국은 거기로 접근하면 이들을 단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을 종교적 교리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미친 자들의 미친 소리로 끝내고 결국은 돈줄을 장악하고 돈줄을 차단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들을 단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모든 곳에 다 정명석 신도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호사는 물론이고 현직 검사도 있었다고 그러지. 예, 검사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경찰도 또 방송국에도 있고 네. 경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정명석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아주 십시일반 딱 모여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곳곳에서 정명석을 비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볼까요? 왜 그걸 왜냐하면 본인들도 거기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 용제가 그때 그런 거 부분인 거고 자신들이 일정의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성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본인들의 지금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갖다 바칩니까? 완전히 집안 망하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도 따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혹세무민하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 혹세무민 당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